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춘표라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마다 멘토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회원님들, 뭐 아니면 제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 어느 분들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고민이 뭔지를 안다면 그건 더 이상 고민이 아니겠죠.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멘토링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아무런 비용 없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은 기계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기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네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계공학과 다니고 있고 23살 이제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군대를 안 가셨나 봐요. 네, 군대를 안 갔습니다. 뭐 공익 뭐 어떤 거죠? 뭐 그냥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중에 갈 건가요? 저 원래 박사까지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논문 연구원 한번 준비해 볼까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안 가신 거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전문위원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은 국내 박사까지는 무조건 할 거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뭐 고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고민인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무슨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졸업을 하니까 이제 대학원을 어디로 갈지가 큰 고민인데, 제가 원하는 그 연구실이 있었어요. 서울에. 근데 거기에 이번에 제가 불합격이 돼서 거기를 이번에 못 가게 됐는데, 이제 저희 자대 교수님 중에 신임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33살이시고 되게 젊으세요. 33살이요? 33살.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젊...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하시는데 저 그 탈락한 연구실에 그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더,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잠시만요.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라고 하셨죠? 그 연구 분야라든지, 그런. 어디가? 거기서. 어느 연구, 어디의 연구 분야가 마음에 들어서? 아, 제가 그 떨어진 연구. 아, 그 학교를 얘기할 순 없죠. 서울대인가요? 학교는 서울대, 네. 서울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구 분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6개월 정도 더 준비해서 이제 사반기로 들어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네네. 아니면 그것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자대 신임 교수님 그 연구실에 가면은 그 교수님 능력, 뭐 모든 학교 교수님들이 다 능력이 좋으시겠지만 교수님 능력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만약 교수님 나이도 젊으셔서 앞으로 같이 걸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들어가면 첫 제자하고 이제 연구실을 같이 꾸려가야 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둘 중에 고민이 됩니다. 박사 왜 하고 싶으세요? 일단 그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학부 때 공부하니까 너무 일단 재밌고 제가 랩실 인턴도 해봤는데. 아, 그래요? 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뭐 논문도 있고 연구도 도와드리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운 분야를 이제, 뭐,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개척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랩실 인턴은? 랩실 인턴은 제가 2학년 때, 2학년 말부터 3학년까지 해서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2학년 말부터 3학년까지. 그, 여기서 어떤 걸 하셨죠? 논문을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참여하셨나요? 네, 조금 제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도와드리는 느낌으로 같이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박사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회사를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교수님이 되고 싶으세요? 연구실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결 원하세요? 박사 후?
지금은 교수님이 되고 싶은데 너무 박사까지 먼 미래라서 그때가 되면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뭐 아직은 학부생이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막연하게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교수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제가 교수가 만약에 됐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박사까지 하는 게 20대를 다 바쳐서 연구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은 그거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 해보신 적 있나 봐요. 큰 건 아닌데 그래서 알바이트 강사나 과외나 이런 거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잠시만요. 제가 좀 더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좀 볼게요. 이미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네, 좀 더 볼게요.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뭐냐면 이 연구 분야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건지 호기심에 아니면 정말 어떤 그 원하는 그 분야 있죠. 말씀하신 그 분야 안에서도 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세부적인 분야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네, 정말 하고 싶어서 제 세부적인 분야까지 이미 제 마음속에는 결정을 한 상태. 그게 확고하시네요. 뭔가 하고 싶은 게. 네. 그렇구나. 제가 웬만하면은 그 연구 분야가 뭔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학교를 뭐 실수로 적는 바람에 그거를 여쭤보긴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요 정도 선상에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질문을 요약을 좀 하면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오셨어요. 기계공학과 23살이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신데 군대를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문위원을 통해서 군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이거 물어봐야겠다. 전문위원을 왜 하고 싶으세요? 군대 안 간 이유랑 그쵸? 삶의 상통한데 그러니까, 네. 연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전문위원을 하면은 군대에서 하는 2년의 시간을 벌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데 이게 만약에라도 혹시 유학에 관심이 있다면 또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학에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은 전문위원을 하고 싶은 이유는 군대에 가는 시간을 줄여서 연구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유학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는지를 또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유학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 있고 욕심이 나서 하게 되면은 학사 후에 이제 포스트닥터 학으로 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죠? 왜 그러니까 국내 박사를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국내 박사를 한 뒤에 포닥을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가겠다 해외 포닥으로 가겠다 이 얘긴데 되게 학부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게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국내 박사를 그러면 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제 군내 박사를 해야 될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 때문이 제일 크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본인은? 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왜냐면은 국내 박사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교수님도 계시고 좋은 뭐 학교도 있겠지만 해외 박사를 충분히 갈 만한 그런 열정과 경험도 있으신 분인데 그 2년만 조금만 더 군대에서 생활을 하면 더 뭐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군대를 꼭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본인이? 아니면 이런 걸 몰랐을 수도 있고요. 일단 만약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이제 군대에서 2년 동안 그 연구나 그 공부에 대한 흐름이 끊기지만 이제 박사
수업을 이제 해외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안 가면은 박사까지 연구를 하고 이제 나중에 해외를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어차피 군대를 안 가고 국내에서 박사까지 한 다음에 그 뒤로 해외로 나가도 늦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 좋은 얘기예요. 이거 지금 갑춘표 멘토링 듣고 계신 다른 분들도 꼭 많이 들어보세요. 이게 학생들이 진짜 많이 고민하는 것중 하나거든요. 남자들이 특히. 저는 이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변이 있습니다.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기획과 특히 이제 박사 혹은 대학원을 고민하는 남학생 같은 경우가 이 군대가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획과 대학원, 이 그냥 대학원이 아니라 박사까지 대학원을 고민하는 남학생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군대가 걸려요. 그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하죠. 지금 이게 경우수를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일단 국내 박사 과정을 밟을 것인지, 석박이겠죠? 아니면은 뭐 해외 박사를 밟을 것인지, 일단 요것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기획과 대학원을 고민하는 남학사,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여학생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국내 박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군대를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무조건은 아니에요. 뭐 카이스트를 가면 상관이 없는데, 뭐 서울대나 아니면은 일반 사립대학이나 거기서 전문위원을 붙기 위해선 TO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뭐 탭스 공부라든가 이런 뭐 학점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세요. 요즘은 전문위원 TO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통 카이스트나 서울대에서 아무래도 조금 전문위원이 많이 붙는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간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알고 계시죠, 기계님도 전문위원을 만약에 학교에서 하면, 자대에서 하면은 이거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카이스트를 가면은 그래도 좀 보장이 좀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해외 박사를 가면은 이제 어떤 좋은 커리, 그러니까 뭐 좋은 학교라든가 아니면 현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군대를 무조건 가야 된다는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국내 박사를 선택을 하게 되신 거고, 그러면 국내 박사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PK, 방금 이제 서울대를 떨어지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얘기하겠지만, 거기를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자대를 갈 건지, 물론 자대가 SPK일 수도 있겠지만, 질문은 요거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기계님과 다양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약간을 좀 드릴게요. 저라면 질문 주신 부분 있죠. 기획과 대학원 중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자대를 갈지 아니면 한번더 시험을 봐서 붙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라면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자대 안갈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교수님은 별로, 교수님이 젊다 아니면 그 연구 분야가 되게 좋다라고 해서 그거를 믿고 가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취업 시장이라든가 아카데미가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뭐 고려대학교 아니면 성균관대학교 이런 친구들에게도 저는 자대보다는 SPK를 생각해보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SPK 대학원이 갖고 있는 명성과 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이제 누구나 다 붙지 못한다는 게좀 문제죠. 좀 냉정하게 얘기하다 보면 조금 좀 가슴 후벼파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국내에서 박사를 했을 때 SPK를 나왔냐 안 나왔냐는 좀 중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항상 그 전반적인 내용들 밑에는 뭐가 있냐면, 박사라는 건더 이상 어느 학교 밑에서 공부를,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어떤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냐, 이제 더 이상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사회가 혹은 이런 아카데미, 이런 사람들의 조직이라는 게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쉽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되게 보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뭐 물론 말씀하신 것 제가 또 말한 것처럼 요즘 교수님들이 인용이 될 때 논문 자체가 없거나 이러면은 아예 서류가 탈락이 돼요. 이 사람이 뭐 MIT에서 했든 스탠포드에서 했든 상관없이 이게 논문을 어느 정도 이상 우리가 이제 뭐 환산 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예 서류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어디서 박사를 했느냐보다는 내가 어떤 얼마나 좋은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량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게, 그렇다고 SPK나 더 좋은 학교에서 그런 논문을 못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실 더 좋은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막 이제는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어떤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걸로 이제 보는 사회적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뭐 공부 아니면 하고 싶은 곳에서 박사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럴싸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사회를 제대로 안 나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좋은 학교에서 박사를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좀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이거는 아마 우리들끼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방송이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방송이겠죠. 그래서 제가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솔직하시자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계님이 제 친동생이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했다면 저는 자대로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조금 힘들 거예요. SPK를 떠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더 해서 할 만하냐 좀 다양하게 고민 좀 필요한데 혹시라도 그 유튜브에 보고 계신 분이 댓글로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분께서 젊은 교수님 휘하에서 연구하고 있고 그 밑에서 계속 연구하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점도 저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혼재돼 있어요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질문이 혼재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SPK,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혼재가 돼 있냐면 국내 대학원 vs 미국 대학원이라고 할게요. 해외라고 할게요. 해외 유럽도 있으니까 일단 이런 질문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라고 했으면 SPK vs 자대. 물론 자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뭔가 좀 대가인 교수님과 젊은 교수님. 이런 질문들이 혼자가 돼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가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요거 있죠. 요거. 이거 참. 요거는 저는 자대를 무조건적으로 추천. 자대 SPK를 갈 것을 권장하고요. 냉정하게. 근데 그 6개월 정도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더 해볼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년도 있는 것 같은데, SPK 정도면. 저라면. 이 정도 준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진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하면은 좀 그래도 더 좋은 학교로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대로 가도 괜찮은데 그러려면은 정말 그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할 만한 엄청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SPK를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님?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이해됐습니다. 아마 고민해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이미 기계님이 아셨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건. 네, 고민, 네. 이게 사실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컴퓨터 살 때 막 돈만 있으면 최고급으로 다 지르겠지. 근데 이게 돈이 없으면 자꾸 고민하잖아요. 밑에서 뭐 살지, 이렇게 CPU는 뭘로 할지 말면서 막. 차도 마찬가지고. 네, 어렵습니다. 이게 준비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질문도 좀 해볼게요. SPK 중에 서울대 지원하셨는데 왜 떨어지신 것 같아요? 혹시 공부를 좀 덜 하셨나요?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었는데. 아, 시험은 붙었고? 네. 아, 그러니까 서류, 그러니까 필기시험 보죠. 아닌가? 안 보나? 서류만 보고 그 다음 면접인가? 네. 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탈락하고 나서 25일날 발표가 나서 얼마 전이었잖아요. 뭐가 부족했는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그 답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 학점 몇 시에요? 4 정도. 4.0? 진짜 5만점에 4? 네. 그 다음에 제출한 그 이력서나 이런 거에 뭐뭐 있었어요? 뭘 제출했어요? 자기 뭐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경력 같은 거 뭐 냈어요? 냈던 거 좀 얘기해 보세요. 일단 인턴하면서 제가 연구했던 거. 아까 1년 인턴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인턴하면서 했던 연구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탱저블한 어떤 자료, 그러니까 뭐 논문, 뭐 아니면 포스터 발표, 학회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서. 그럼 인터넷에서 뭐 했는지를 자소서에 적었다 얘기죠? 네, 제가 연구했던 거 정리해서. 네, 경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네. 경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네.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학회 때 진행했던 프로젝트 제가 코딩한 게 있는데 교수님도 되게 뭐 잘하셨다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되게 시간을 많이 넣고 해서 그거 정리해서 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 뭘 어떤 건지? 그쵸, 보고서 느낌으로 코딩한 거 이렇게 적어서 내고 이거 나온 결과값 이런 거 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현장에서 그걸 내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 서울대를 넣을 때 다른 서류를 안 받아가지고 첨부 서류를 안 받아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면접 들고 가서 면접에 네, 들고 가서 네.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저도 면접 볼 때. 저는 바인더에다가 제가 뭐 했는지 다 넣어가지고 딱 드리고 했는데, 그리고 추천서는 받으셨어요? 네, 추천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진짜 가고 싶은 학교면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아까 지금 질문하신 기계님께서 아마 몰라서 안 하셨을 건데, 저라면은, 저는 실제로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다 받았어요. 저는 추천서를 다 받아서 그거를 이제 실링을 하겠죠. 이게 밀봉을 하겠죠. 밀봉된 추천서를 받아서 제가 이거를 받아왔습니다 하면서 저는 받아서 이제 현장에서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하시면 좋은데, 이건 되게 잘하셨어요. 면접에 들고 와서 제출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런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자기 학점이랑 뭐 자기 했던 그런 스펙 믿고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시고 자기가 했던 거 다 준비해가지고 바인드에 딱 정리하고 거기다가 추천서까지 딱 해가지고 그 패키지를 직접 면접에서 드리세요. 그냥 어차피 버려도 되는 거니까 딱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면 좋고, 아니면은 뭐 웹사이트라도 요즘은 더 올릴 수 있었지만, 근데 면접이라는 기회가 어쨌든 대면으로 있으면 바로 드리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다 이 얘기죠. 시험은 따로 보지 않았고. 네.
아, 좀 아쉽긴 하네. 왜 떨어졌을까? 너무 좀 힘들다, 이쪽.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또 서울대를 붙는다고 해도 원하는 연구실에 갈수 있다는 보장이 안돼 있잖아요. 그쵸? 아, 네, 그쵸. 그것도 사실은 또 다른 허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원하는 연구실에서 인턴은 해보셨어요? 예, 저도 컨택 인턴 해보셨어요? 못했어요. 사실 컨택을 했는데, 네. 제가 지원했던 연구실이 너무, 지원하기로 커티비던 연구실이 너무 인기 분야라서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인기 분야라서. 인기, 서울대 안에서도 인기 있는 연구실이어서. 아, 힘들다. 그럼 질문 한번더 할게요. 본인이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저는 SPK를 갈걸 무조건 권장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이거는 뭐 쉽게 얘기를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박사과정은 무조건 좋은 학교, 좋은 교수님 밑에서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림사 같은 데 들어가서 필살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인생을 걸어서 누군가 밑에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나의 필살기를 연마한다. 그래서 그거 갖고 딱 사회 나와가지고 이제 무림 고수들하고 이제 결투를 한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학교, 진짜 좋은 교수님 밑에서 해야 돼요. 이게 박사라는 게 이게 5년, 6년인데,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근데 20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길죠. 이게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데서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준비를 해볼 가치는 그만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붙냐 안 붙느냐는 또 다른 얘기라, 본인에 대한 생각과 본인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좀 해볼 만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른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울대에 재도전할 생각이 있으면 다음 봄학기에 그 랩실에서 인턴 할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 어떤가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TO가 많다가 아니라 그 원하는 랩실에서 인턴을 해보는 거를 요청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거를 할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그래서 그 탈락한 거 보자마자 바로 메일을 들어서 너무 가고 싶어서 1년에 한번다 지원할 건데 제가 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고 싶고 뭐 인턴도 하고 싶은데 뽑으실 의향이 있으시냐라고 일단 메일을 드렸는데 아직 답은 없는 안 주신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멘토링 들으시는 분들. 이게 정말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내용이고, 지금 그거를 대표해서 기계님께서 용기 있게 공유를 해주신 거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대다수로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일 겁니다. 왜냐면 붙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떨어졌을 때 지금 이분이 그래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나름대로 박사에 대한 포부도 있고, 물론 군대도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연구가 좋기 때문에 군대까지도 좀 연문연을 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턴도 한 적이 있어요, 1년 정도. 그리고 학점도 좋아, 4.0이야. 그 다음에 코딩 같은 것도 잘해서 어떤 프로젝트 보고서도 있어. 물론 뭐 논문이라든가 학회 리포트 이런 것보단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훌륭한 자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이분 같은 경우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자마자 컨택메일 한번더 보냈어요. 근데 씹혔죠. 어떡해. 나 답장이 없다.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게 컨택메일이라는 건말 그대로 그냥 메일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팸 오면은 다 일일이 답장해줘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 왔을 때,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문자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답장하는 경우 있어요? 뭐 좋은 사람들이라면은, 착한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해주겠지만, 그냥 나한테 온거 아니냐면서 그냥 씹거나 지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모르는 모든 학생들이 컨택 메일을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개 이상씩 받는데 그거 어떻게 할 일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컨택 메일 같은 것도 보내면요. 자기가 모르는 이메일, 뭐 Gmail이라든가 이런 건 아마 대부분 다 스팸으로 들어가서 한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무슨 EDU 계정 아니면 뭐 AC.KR 계정 이런 걸로 보내도 아 그냥 뭐 학생들이 대부분 보내는 컨택 메일이니까 그냥 뭐 답장 안 해야지 하면서 그냥 읽지도 않는 교수님들이 많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버클리 박사 과정을 할 때 저도 교수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컨택 메일을 다 보냈는데 진짜 거짓말로 좀 많이 보냈어요. 전 진짜 많이 보냈거든요. 10명한테 보냈다고 해볼게요. 좀 거의 그 정도로 보냈는데 10명의 교수님한테 보내면요. 컨택 메일을 보내면요. 진짜 거짓말로 한 명, 두 명 와요. 대부분. 그러니까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사람들이 다 바빠가지고. 근데 저도 그때 버클리를 그 가기 위해서 교수님에게 컨택 메일을 보냈을 때 한두 명한테 오는데 제가 정말 가고 싶은 연구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지금은 그 교수님 밑에 있지만 그 한두 명 한 답장 왔던 그 한두 명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실제로 미국에 가서 그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문 앞에서 기다렸고 그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가 딱 갔을 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다른 데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딱 문을 열고 이제 기다리다가 교수님이 들어오시길래 딱 오셨는데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바인더 딱 들어와서 이따만한 거 제가 다 프린트해갖거든요. 뭐 논문 썼던 거 뭐 했던 거 다 이력서 다 프린트해가지고 이만큼 다 갖고 온 다음에 교수님 제가 교수님 진짜 너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메일을 두 번 세 번 보냈는데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다. 근데 제가 교수님 보고 싶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그래서 교수님 한번 제가 혹시 이번에 키우가 있으면 연구실로 좀 받아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나가지고 전달 드리고 그 교수님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연애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쉽게 포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탈락하자마자 컨택 메일 보낸 답장 없죠. 그럼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보내시면 되고요. 한 번 보내시고 또 그래도 답장 없고 읽지 않았다고 한 번 더 보내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도 안 보냈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거기 갔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교수님들 1학기 2학기 때 수업하면은 오피스아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오피스아워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아 저기 죄송한데 제가 학생은 아닌데 정말 교수님 뵙고 싶어서 왔다 이러면서 거기서 면접에서 못했던 얘기들을 더 하면은 내가 당신을 뽑아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한번 인턴으로서 내가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협상 아니면은 좀 이렇게 제안 같은 걸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좀 적극성이 좀 필요해요. 물론 요즘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학생들이 또 그냥 교수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이러면 또 웃길 수 있겠지만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해줘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근데 저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한번 인턴의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해볼 법 하겠어요? 어때요, 기계님? 네,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기계님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만약에 질문 주신 기계님께서 2학년이다 그러면은 제가 뭐 어떤 걸 준비하세요? 뭘 하세요? 아마 떨어진 이유는 크게 뭐 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좀 불이익을 받던 부분은 두 가지일 거고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학교를 그쪽에도 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불이익이 있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논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력에 해당하는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지원자들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옛날부터 막 다 준비를 하고 이러니까 학종도 훌륭하고 이미 뭐 프로젝트 자료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뭐 면접도 잘 하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경쟁자에 비해서.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논문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였겠죠. 물론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사실 웃긴 거긴 해요. 학부생이 뭘 알고 있다고. 아니면 학점 자체가 정말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4점이라고 하는 학점이 제 생각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사람들에게는 4점이라고 하는 학점이 낮은 학점이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영어 점수가 낮았을 수도 있고 근데 영어 점수가 뭐 그렇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맥? 아니면은 그 어떤 커넥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그 SPK에 만약에 질문 주신 기계님처럼 정말 그 SPK에 어느 서울대에 있는 어떤 연구실에 교수님이 되게 마음에 들고 거기에 무조건 가고 싶어 라고 하면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은
일단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그 교수님과 커넥션 있는 사람을 찾아봤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박사과정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같이 뭐 아니면 학회에서 좀 친분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 교수님들 중에. 네, 저 그 생각은 못해서.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교수 사회나 이 아카데미가 시스템화돼 있지 않거든요. 요즘은 무슨 뭐 취업 시장 같은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사트를 보거나 뭐 아니면 뭐 인적성을 봐가지고 아니면 뭐 NCS 같은 거 보면은 점수가 딱딱딱딱딱해서 줄을 쫙 쓴 다음에 거기서 딱 커트해가지고 붙고 안 붙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대학원은 그러지 않아요. 교수님이 뽑고 싶으면 TO가 없어도 뽑아요. TO가 없어도 뽑는다니까 만들어서 뽑아요. 다른 교수님한테 TO를 뺏어가지고 원래 3명 뽑을 수 있는데 4, 5명까지도 뽑아요. 뽑고 싶으면. 근데 안 뽑죠 그렇게. 왜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유두리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교수 이게 이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렇잖아요. 뭐 대학원이 뭐 그렇게 무슨 뭐 벼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본인이 그 교수님에게 어필을 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수님을 실제로 면접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조차도 전 모르겠어요. 서류로서 그 교수님이 그 기계님의 서류를 읽어봤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전달이 되게끔 할 거냐? 어떻게 전달이 되게끔 할 거냐? 더 신경을 써봐야 되는 거죠.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A라고 하는 교수님이 서울대에 있다고 했을 때 그 교수님과 같이 박사과정을 했든가 같이 포닥을 했든가 좀 아니면 학회에서 알고 있는 교수님이 내 자대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방문해가지고 제가 이 교수님 밑에서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물어보면서 혹시 저에게 추천서를 좀 써줄 수 없나요? 라고 하면서 아는 사람이 추천서를 들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본인 학교에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교수님 밑에 다른 교수님한테 다른 교수님 뭐 다른 학교 뭐 서울대 그분이 어떤 뭐 자대 뭐 교수님이 어떤 박사 어디서 박사과정인지 알잖아요. 그 박사과정에서 알룸나이를 쫙 찾은 다음에 다른 알룸나이들은 어디에서 교수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일일이 연락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계속 컨택해가지고 그 커넥션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서 받아가지고 딱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노력을 굳이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연구실에 사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정말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으면 사실 그 정도의 각오는 좀 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없는 티오까지도 만들어서 뽑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인턴은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뭐 인턴을 뭐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너무너무 일하고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뽑아줄 수도 없지만 인턴의 기회는 줄게.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라고 하면 전 1년? 2년도 기다릴 것 같아요. 2년도 인턴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같이 사실 더더욱이 학교가 중요하고 이런 거 저는 사실 SPK 국내 박사에 한정해서 내가 SPK에 가기 위해서 1년에서 2년 정도를 아무것도 보수 없이 인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보수 없이 그냥 1, 2년 인턴 없이 그냥 바로 자대에서 정말 젊은 교수님과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2년을 더 투자해서라도 SPK를 가는 게 자대를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만약 갈 수만 있으면. 못 가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리고 2년까지도 안 할 거예요. 6개월이면 충분히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만큼 좋은 학교, 좋은 교수님 밑에서 연구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쉬운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대 교수님한테 죄송할 수 있죠. 물론 자대 교수님이 엄청나게 지도를 잘해주실 수 있어요. 첫 제자고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길은 우리가 알아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 동생 같은 제 동생이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으면은 저는 자대로 그냥 쉽게 선택하라고 얘기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많은 멘토링을 하면서 그 기조는 똑같이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해되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지금까지 이해 너무 잘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댓글로 우리 JM님이 우리 가춤표 회원님인데 그럼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SPK를 재수해볼 만하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예 낮은 학점이나 이렇게 좀 1년을 해도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정도 기다렸다가 SPK를 붙을 수 있으면 누구라도 할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붙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요, 아까 얘기했던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컨택을 통한 인턴의 기회를 무조건 잡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어떤 SDK 대학원의 교수님 밑에서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지 얻어서, 나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안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건 깔끔하게 포기해야지. 근데 아무것도 도전 안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해보고 포기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다 해보고 그 기회를 얻었어. 그러면 저는 1년 정도 재수하는 거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안 됐어. 막 인턴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1년 더 공부해가지고 서류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뽑는 교수님이라면은 내가 1년 뒤에 아무리 무슨 뭐 옷을 이쁘게 입고 뭐 학점을 뭐 올리면 얼마큼 올렸을 거며 내가 논문을 뭘 쓴다고 해도 아마 안 뽑아줄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한 또 그 교수님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있는 거고 다른 데 가는 거죠. 뭐 무조건 우리가 좋은 것만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상에서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라면은 그 인턴의 기회를 무조건적으로 얻을 거다. 그리고 인턴의 기회를 얻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금 나이브하게 접근을 한다. 그냥 컨택 메일 한번 띡 보내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 돈 주고 갔다니까. 이거 누가 돈 준 거 아니에요. 제 사비 들어서 갔다니까요. 제가 300만원 주고 300만원 비행기 값 끊고 가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니까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거 한 번에 간 거 아니었어요. 두 번, 세 번 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만 간 것도 아니었어요. 다 교수님 만났어요. 문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교수님 오면은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던 사람이니까 웹사이트에 있는 사진하고 다르잖아. 막 웹사이트에 있는 사진 막 계속 보면서 막, 아, 이 사람이 맞나 틀리나 막 생각하다가 딱 오면은, 저기, excuse me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뽑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아, 뭐 굳이 그렇게까지 조금 이렇게 또 가오 없이 그러냐? 아이고, 가오 한 순간이지. 그거 일단 붙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재수해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다만 붙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재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느냐? 인터넷 기회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는 걸 통해서 하면은 사실 대부분 붙어요. 왜? 교수같이 없던 티오까지 만들어주니까, 마음에 들면은. 물론 인턴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인턴에서 정말 좋은 어떤 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임프레션을 줘야겠죠, 교수님한테. 내가 이런 학생이고, 교수님이 뭐 하라고 했으면 120%, 150% 해오고, 교수님이 생각도 못했던 거 뚝뚝뚝 전달해드리고, 교수님이 무엇을 필요할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모든 사회생활에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굳이 대학원만 해당되는 걸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좀 더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연애랑 똑같아서 정말 싫다고 해도 정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이 다 하다 보면은 다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다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어요. 때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더라도 나는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나서 그냥 편한 길로 선택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준비가 좀 됐을, 다 답변이 좀 됐을지 모르겠고, 이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가 교수님하고 젊은 교수님.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박사는 젊은 교수님 밑에서, 그 다음에 포닥은 대가 밑에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이유는 뭐냐면 젊은 교수님은 이게 테뉴어를 받기 전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지? 그러니까 부교수가 되기 전까지 정년이라고 하네요. 정년을 테뉴어라고 하는데, 그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량의 논문이 필요해요. 일정량의 어떤 뭐 논문 또는 실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젊은 교수님 밑에 있으면 자기의 논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교수님의 논문 이퀄스트 내 논문이니까. 내 논문 이퀄스트 교수님 논문이고, 내 논문은 교수님 논문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수님이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이 필요한데, 그 말은 즉슨 교수님이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는 내 논문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내가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포닥은 왜 그러면은 대가 밑에 사냐? 사실 교수가 임용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포닥을 한다는 얘기는 교수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교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포닥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옛날에 한 50년 전에는 포닥도 안 써요. 뭐 포닥이 뭐가 있어. 박사만 하면 바로 그냥 교수가 되거나 뭐 연구소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박사들이 많고 또 박사들이 또 들어가기엔 또 문도 좋고 하니까 이런 뭐 연구 교수라든지 뭐 포닥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생긴 건데 뭐 어쨌든 교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임용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포닥을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교수가 되고자 하는 포닥을 하는 건데 그럼 이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수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교수가 되고자 하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교수가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될 거냐라고 하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정량적인 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사람들이 모르지만 저도 몰라요. 아직 지원을 안 해봐서. 근데 제가 미국에서 지원하는 포닥들 그 다음에 뭐 임용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고 인더스트리 가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분야와 네트워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이거 제 정량적인 지표 논문 못 썼는지 뭐 아니면 임팩트 팩터가 뭔지 그러니까 뭐 논문 개수 아니면 임팩트 팩터 아니면 논문 그 뭐 상위 10% 뭐 이런 어떤 뭐 저널 뭐 이런 것들 뭐 다 중요하겠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다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야 어떤 분야인지 그러니까 학교가 뽑고 싶은 그 분야를 내가 했는지 그게 주차장 같은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 결국 커넥션인데 이 커넥션이 젊은 교수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더 대가인 교수님들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미국 같은 데서는 교수를 뽑을 때 어느 교수님의 제자인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수님 밑에 왜냐면 학계마다 이 트리라는 게 있으니까 이 아카데미 소사이티도 다 이 정치라는 것처럼 이렇게 파가 있고 그 안에 또 구조가 이렇게 또 있으니까 이 어느 교수님 밑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이 네트워크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분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포닥은 대가 밑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웃긴 게 있어요. 원래 포닥은 대가 밑에서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사실 별로 그게 없어요. 뭐 부정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결국 박사를 젊은 교수님 아래에서 한다는 의미는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거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연구가 되게 트렌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머신러닝 같은 거 옛날 대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해오던 연구가 있으니까 좀 그 분야가 올드할 수 있는데 좀 신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 이 학교에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실제로 하는 연구는 되게 뭔가 요즘 되게 핫하거나 트렌디한 연구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졸업을 했을 5년 뒤에는 또 이제 그런 분야들이 또 죽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신임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하면은 나의 어떤 분야 자체가 되게 트렌디하고 되게 딱 되게 막 핫한 그런 주제를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왜 있을까? 그다음에 이거 외에 뭐가 있나? 젊은 교수님 아래서 하면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지? 근데 사실은 이게 웃긴 게 그럼 대가 아래서 하면 할게요. 박사를 대가 아래에서 했을 때 장점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아래에서 했을 때 장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박사를 대가 교수님 밑에서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 아니 왜 이러니? 일단 이것도 사실 그게 이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다?
사실 어느 교수님 밑에 있느냐가 논문을 진짜 많이 쓰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 뭐 이건 좀 달라요. 이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뭐 이게 약간 이게 분위기가 있는 거지. 그 분위기가 있으면 이게 많이 쓸 수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어떤 경향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내가 아래서 논문 못 쓰냐? 아니요. 너 그러니까 진짜 많은 논문을 진짜 좋은 논문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가면 그 어떤 사이언티픽한 프로블럼의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이 현재의 사이언티픽 프로블럼의 중심에 있는 분이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영어를 current scientific 이게 이분이 대가인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과학의 비전이 되고 그분이 하는 연구의 어떤 방향 자체가 정말 이 인류가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걸 하냐가 그게 트렌드가 그 자체가 트렌드죠. 그래서 꼭 젊은 교수님은 그 대가 밑에서 공부했던 그 따끈따끈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그 대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뭐 전반적으로 좀 나이가 드시면은 좀 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가들이 얼마나 더 일을 많이 하는데요. 제 교수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 그 메카닉스의 대가이 프랙처 메카닉스의 대가이신 분하고 폴리머의 대가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맨날 하는 게 논문 쓰는 거 프로포절 쓰는 거 밖에 없어요. 정말 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 그러면은 젊은 교수님 많이 아래 있다고 해서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뭐 연구가 무조건 트렌디하다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대가 밑에서도 충분히 좋은 논문 쓸 수 있고 트렌디한 연구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는 길이 그 과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연구가 뭐 그렇다고 올드하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를 정하는 거는 대가냐 젊은 교수님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뭐 은퇴를 앞둔 교수님 vs 젊은 교수님 이러면은 연구가 올드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은퇴를 앞둔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가 교수님이 좋냐 젊은 교수님이 좋냐 이거는 큰 그 뭐 별로 영향가는 없는 질문이라 생각해요. 그냥 그 교수님 자체의 능력을 봐야죠. 그 교수님이 어느 교수님 밑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맨 앞에다 적을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미의 질문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질문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 뭐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 아니면 경험이 얼마나 많냐 그 다음에 뭐 대가냐 아니냐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러니까 경험이 많냐 이런 어떤 것들은 그냥 참고할 요소이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필살기를 배우러 소린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교수님께 그 교수님 자체다. 이게 절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젊은 교수님이라고 해도 정말 교수님 자체가 지식도 훌륭하시고 정말 탄탄한 어떤 학생들에 대한 교육 철학도 확실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젊은 교수님 아래에서 장점이자 단점인 건 뭐냐면은 연구실이 셋업이 안 돼 있잖아요. 연구실을 막 셋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건 있죠. 그리고 대가 아래에 셌을 때는 셋업이 이미 돼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시스템화가 돼 있으니까 시스템화 되어 있는 어떤 조직 속에서 집중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셋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또 다른 느낌으로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연구실 셋업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 똑같아요.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현상만 딱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 현상이라는 게 참 그게 뭐 상황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딱 그 현상만 얘기하면은 연구실을 셋업하는 게 있거든요. 이 셋업하는 과정
그럼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있고, 배가 아래 섰으면 이미 교수님이라든가 포닥이 있고 이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연구실이 너무 시스템돼 있어서 너무 조직화되어 있어서 교수님과 만날 기회 자체가 없을 수 있다. 이것도 있죠.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냐, 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대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버클리, 지금은 딴 대학으로 갔는지 모르겠네. 샹장 교수님이라고 옵틱스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 랩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이 교수님 보는 게 분기에 한 번도 잘 안 본대요. 왜냐면은 그 교수님 밑에 포닥이 쫙 있고 그 포닥이 박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서 막 그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뭐 포닥한테 배우러 왔냐 아니면 박사 뭐 해요라는 얘기에 또 애매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또 부정적이진 않아요. 뭐 내가 공부만 잘할 수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 시스템에서 또 잘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시 얘기를 하면요, 이 질문은 좀 의미가 없다. 대가 교수님이 좋냐, 전문 교수님이 좋냐, 요거는 조금 의미 없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교수님 자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요 내용보다는 질문하신 기계님의 대화를 좀 봤을 때는 요거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는 게 좀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기계님, 방금 얘기했던 그 젊은 교수님 내용은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줬죠? 네, 처음 이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셨어요? 네, 잘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됐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뭐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핵심은 이게 뭐 전따 자차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 교수님이니까 되게 트렌디할 것 같고 열심히 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걸 어필을 할 거예요.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데 글쎄 젊은 교수님만 트렌디한 연구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아닐 수 있어요. 대가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그 중심에서 좀 더 맞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실 수도 있죠. 오히려 전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열정은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 좌충우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무조건 젊은 교수님이라고 해서 좋다라는 환상은 안 갖는 게 좋아요. 그냥 교수님 자체를 보세요. 이게 젊든 아니면 대가이든 딱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이분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엄청난 내공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거든요. 이 논문을 읽고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뭐 유튜브 발표를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텔렉츄얼한 그거는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보세요. 그냥 그리고 교수님들은 항상 학생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기계님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든 뽑으려고 하는 입장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을관계가 지금 기계님이 갑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굳이 내가 그걸 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무조건 자기 진로는 어려운 길, 남들이 정말 원하는 길, 그런 길로 가려고 노력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안 되면은 내 스스로를 알고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아직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걸 벌써부터 포기해야 되냐, 이런 안타까움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내 대학원 versus 해외 대학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뭐 더 이건 많이 얘기했으니까 얘기를 안 할 텐데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그 군대, 그러니까 연구를 진짜 좋아한다, 연구를 진짜 좋아해서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요, 정말 박사과정을 2년을 아껴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를 선택할지 아니면 정말 좋은 데서 정말 그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의 중심에 있는 공간에서 내 연구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둘 중에 선택할 때 정말 2년이 아까워서 국내 박사를 간다? 아, 저는 그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정말 연구가 좋은 거잖아요. 연구가 너무 좋고 나는 교수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때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2년을, 그 군대 2년을 아껴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국내 전문연, 그러니까 전문연을 할 수 있는 국내 대학원을 간다, 이거랑 진짜 더
넓은 세계로 가서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의 중심에 있는 그런 해외 유수 대학원에 뭐 2년을 군대를 갔다 와야 하긴 하겠지만 해서 박사를 한다. 이런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뭘 선택하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와 본인이 되고 싶은 교수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군대 2년은 이건 진짜 하나도 안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군대 2년을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군대 같은 경우가 그 얼마 전에 우리 가츠페 회원님 중에 되게 컴퓨터공학 잘하시는 분인데 그 요즘 군대는 특기병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2년보다 짧고 그래서 자기 그 군대 안에서도 하여튼 사실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 정말 대한민국 학생들 남학생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하여튼 좀 그래. 하여튼 너무 안타까워.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 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요즘 보면은 특기병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진로, 자기 어떤 역량과 전공을 살려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가 좋고 하고 싶은 이런 어떤 카테고리가 분명하고 교수도 되고 싶고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저는 군대 2년을 빨리 갔다 와서 어딘가로 그 다음에 해외 대학원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해외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아마 바로 가신다고 하면 부족할 거예요. 논문도 없으시고 뭐 냉정하게 서울대학교를 떨어지셨을 뿐이면 해외대학원이라고도 해서 쉽게 붙으시진 못하겠죠. 냉정하게. 그러면은 이제 해외대학원을 내가 정말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자대에 있는 교수님에게 석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최종 학력이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어디를 했냐보다는 어느 교수님 밑에서 박사를 했는지에 대한 그 최종 학력이 되게 중요한데 석사는 그 젊은 교수님 밑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논문 막 두 개 세 개 쓰세요. 그러면은 해외 대학원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이렇게 해외 대학원을 가는 게 정말 연구를 하고 싶은 분에게는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어쨌든 이거잖아요. 서울대 연구 분야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다시 지원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대로 갈까요? 이건데 이거를 답변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답변을 드렸고 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기인이 어때요? 괜찮으세요? 고민 해결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제 가치관과 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저 중심으로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기계님의 상황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로 멘토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외 대학원 가는 경우도 말이 이렇다는 거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기계님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은 집안에서 정말 내가 빨리 뭔가를 해서 뭔가 뭐 만약에 집안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가 해외로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은 뭐 무슨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의 중심이 있고 이게 개뿔 소리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못하는데. 아니면은 본인이 영어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문화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님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런 멘토링에 대한 질문, 멘토링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단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요 세 가지가 좀 이렇게 있다는 것과 자기의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좀 됐기를 바랍니다. 기계님 마지막으로 좀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카톡을 눈으로만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멘토링을 오게 됐는데
진짜 정말 친절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이막 시스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죄송했는데, 나중에 우리 유튜브로 영상 올라오면 댓글로 후기 좀 간단하게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